2022년 12월 3일 저녁 8시 2분입니다. ETC부터 볼게요. 펜오션, 권한물선, 운임, 상승 전망.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봉쇄해놔가지고, 이래저래 생각보단 좋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전망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M, 인디고 제작기 영상 제작되는데 지금 오픈됐고 아직 저는 요거는 안 봤고 다른 건다 들어봤는데 잘 나왔다고 합니다. 톱송 차트 1위. 그리고 키스트 SM 지분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덱스터가 요거 계약 나왔고 그다음 미코 키스트 VI도 터졌고 그다음 GS 리테일 이제 그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온라인까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롭스도 거의 안 되고 있죠. 거의 올리브영 독주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요거를 철수했다는 건 이제 손실이 더 나올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YG 플러스 여기 회사 버추얼 아티스트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요런 게 있다. 그다음에 아시안 합병을 사실상 합병. 이게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덱스터, 요런 거, MOU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날은, 만원팩,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괜찮은 거라고 봐요. 프로모션 같은 거라면. 네. 그리고 페이코인은 이제 1차 소각을 했고, 2차, 3차, 4차 남아있는데, 코인 가격은, 그때 발표 한번 할때 빼고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코인 쪽은 좀안 좋은 게 지금 그 권도영과 그 루나 창업 공동 창업자 지금 검찰에서 계속 감옥 넣고 싶어 하는데 기각 나왔죠. 그냥 기각 나왔지만 포기는 안 하겠죠. 문제가 있냐라고 보면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벌지 않았냐 그러니까 범죄자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피해자가 많아서 이제 그런 걸좀 유도해갈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이미 이렇게 된거 구속수사할 필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루나가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좀 악재를 가져다 주긴 했습니다. 그런 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맵이랑 이제 GST 리테일 이런 거 있고요. 이벤트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캐비어 20억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간편식. 사실 요런 게 요즘 편의점 쪽잘 먹히고 있고요. 경기가 좀안 좋은 시그널이다 보니까 요런 쪽좀 많이 좀잘 되고 있습니다. CU 쪽도 좀 괜찮고요. GS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전기 추진. 전기 추진은 이제 다른 쪽도 다쭉 나가고 있고요. 아무튼 좋은 뉴스죠. 친환경이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술이 좀 새로 바뀐다. 전기차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중공업 여기 삼성 새로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 건물 쪽 공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키스트랑 SM라이프가 조금 올랐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따로 종목 얘기할 때 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블랙핑크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HDJ중공업은 이제 방산 쪽. 그다음에 코로나 브리핑 워낙 중국 내부에서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쪽을 조금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돼가지고 화장품 쪽 급등 많이 나왔고요. 헬릭스미스 이런 거 허가. 그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대마 관련 개선 예산 투입된다 그래서 살짝 올랐는데 별로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수주. 그다음에 RM 이렇게 이건 좀 나온 지된 건데 소속 다시 좀 과거께 재조명 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유닛은 요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펙을 보니까 저도 이거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요거 나중에 또 수주 또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개별 종목 할때 얘기하면 될것 같고 검찰이 이제 김치코인 쪽 수사 중. 두 곳만 수사한다라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 봐줄 건좀 봐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아야 정상인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사이클럽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세원 ENC,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요즘에는 문자가 잘안 오는데 세원이 씨뭐 급등 나올 거니까 뭐 사라 이런 뭐 문자 오더라고요. 네. 쓸데없는 거죠. 뭐 세력도 장난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서포트하는 정도로 이용해 먹는 뭐 그런 문자라고 보면 될것 같고. 하이브가 요거 전용 앱 요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어요. 간만에 1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15만 원좀 넘어가면 좀 매도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호반 또 걸려가지고 이게 뭔가 뭐 범죄가 있다 없다는 아니고 일단 의혹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건설사들 제가 봤을 때 따지면 다 잡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싶은데 아무튼 호반이 있어서 이제 좀 대한전술에 좀안 좋을 수 있다. 맨시소프트가 요거 지분 팔아서 현금 마련, AHQ 요걸로 완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려놓고 완전 장난친 거죠. 주식 장사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SM 사우디 쪽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건설 쪽 뉴스 나왔는데 호반과 SM 삼라 많이 떴을 겁니다. 요쪽 그 계열사 간 보증인 규모가 크다. 요게 이제 RF 터지면 좀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RM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경남제약이 간만에 VI, 덱스터도 VI 나왔고, 그다음 태양솔로 YG 뭐 JTBC에서 발표했는데 YG에서 바로 반박 기사 나와가지고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올랐던 걸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스틱스부터 볼게요. 별거 없고요. 12월 1일 날뭐7770 그래서 뭐좀 좋으려나 이건 의미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 요거는 HTS나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단순 뉴스 한 군데서 한두 군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About 더 니켈은 소형 업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 건설은 좀 크죠. 여기랑 이제 니켈 공장 설립이라고 나왔는데 내용 보시면 MOU예요, MOU. 그래서 사실 쓰잘데기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뭐단 테마로서는 좋은 거죠. 니켈이 이제 인니 쪽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워낙 니켈이 또 요즘 또 괜찮죠.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했다가 그다음에 최근에도 3만까지 찍고 다시 내려왔다 거의 2만 7천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니켈은 가격 계속 괜찮고요. 지금 요것도 MOU였잖아요. MOU에도 갔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 나와줬어서 테마로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게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내년 돼봐야 알겠는데. 이쪽도 좀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실적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차트로 보면 매우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이게 이렇게 조정 주고 이렇게 짧게 주고 가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못본것 같은데 매우 좋고요. 뭐 차트 분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고요. 또 언제든 한번 이렇게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조심은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이 비어 있어요. 완전히 이쪽 왼 오른쪽과 왼쪽이 요쪽은 비어놨다라는 거. 빠질 때도 비운 상태에서 빼고 올릴 때도 거의 뭐빈 상태로 올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위치는 다르지만 거래량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략 뭐한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꺾을 수도 있고요. 윗꼬리 한번 주고 그다음에 음봉 때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한번 털고 밑에서 이제 내려가면 투자 금고 풀리잖아요. 그래서 좀 질질 끌다가 올릴 수도 있고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5천 원대까지는 안줄것 같죠. 느낌상 여기도 비어버렸고 여기도 비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때 뭐 사시려고 했던 분들은 아마 못 사셔도 되고, 뭐 빠지면은 글쎄요. 뭐 저는 비중이 커서 추매는 안할것 같고, 일단 만원 정도 오면 추매할 게더아 매도할 게 있으니까 더 하고 올라갈 때마다 정리는 할 건데 아직 요렇게만 봐가지고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좋다 차트로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요 정도 지금 왔잖아요. 계속 두번 왔죠. 새로운
네, 또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요렇게 조금씩 올라가도 좋고요. 뭐, 많이 올랐다가 조정 주고 다시 쭉 올라가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분위기는 좋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계속 뭐, 똑같은 얘기죠. 그냥 그리고 STX 중공업, 뭐, 전기 추진 솔루션. 요게 지금 ESS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코 아니면 뭐, 저기, 두산 아니면, 그 STX 중공업일 확률이 높은데, 전기 추진 쪽으로 간다면,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미코 쪽보다는 이제 중공업 쪽이 메인이 될 확률도 좀 있다고 보고요. 안정성이 가장 이제 중요할 테고, 그 규모 있잖아요. 큰 규모로는 미코가 제일 좋아요. 미코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뭐 작지만 그래도 조선이랑 연결시킨다고 보면 현대 쪽이 또 괜찮다. 그래서 현대 중공업에서도 매각할 때좀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뉴스 이제 보시면 이제 12월 됐으니까 12월 초까지 인수의향서를 돌리는 걸로 돼 있고요. 인수의향서 돌리면 이제 주최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로 아마 나올 확률이 꽤 높다고 보고요. 그럼 5,000원까지는 일단 찍어줄 것 같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단기로 볼 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팔잖아요. 묶어서 팔기 때문에, 조선, 쪽 보면, 한화 아니면 현대 쪽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일본, 중국 쪽 보면, 다렌, STX 있잖아요. 여기 지금 헝거던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STX 엔진 쪽이랑 MOU 했거든요. 어저께인가 뭐 그저께인가 했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다른 STX를 인수한 곳이거든요. 인수했는 곳이 헝거인가 뭐 이쪽 중국 기업인데 여기서 조선을 시작을 하고 STX 엔진과 MOU를 했습니다. MOU를 했고 STX 중공업도 인수를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STX는 STX잖아요, 같이. 여기도 노릴 수는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붙게 되면 아마 꽤 좋은 뭐 흔히 뭐 퍼포먼스라고 하죠. 좀 급등 나올 확률은 높다고 보고요. 일단 2월 정도 본입찰 예정인데, 예정이니까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당장은. 어쨌든 매각을 한다 정도 보시면 되고, 내년에 무조건 흑전, 조선 쪽 무조건 나올 거고. 그렇다면, 그때 매각 나오는 거는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각이 끝나고 오를지, 그 전에 오를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정도면, 솔직히 뭐 제가 평단이 낮아서 지금 오래전부터 샀죠. 오래전부터 샀지만 계속, 작업을 요때 좀 많이, 좀 사놔가지고 그나마 평단 2,000원대로 뭐 손실 처리한 것도 있지만 무조건 사라고 하면은 조금 뭐좀 미안할 정도긴 하지만 저는 수익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노리고 보는 거라면 매우 전 좋다고 보고요. 5,000원까지 갈 확률 꽤 높기 때문에 근냥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왜냐면 다음 주 했는데 입찰자가 없다라고 하면 빠질 수도 있죠. 빠지면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거니까 그때 매집을 해서 어차피 매각이 될 거고 조선 쪽 수주가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동률도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자가 그쪽에 물량도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인력 부족도 지금 꽤 심각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4,600원대. 이때 오시면 밑으로 그냥 쭉쭉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다고 보고요. 4,700원도 뭐 나쁘진 않다. 사서 이제 5,000원에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길게 보실 거면 매각대까지 길게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각 터지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이 정도 최소. 네, 어쨌든 단알 6,000원 정도 찍어주고 좀 내려왔었죠.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코인 쪽이 좀 좋진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ETC에서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검찰에서 지금 김치코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단알 쪽 그러니까 페이코인이랑은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썩 좋진 않을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역시나
그냥 하시더라도 한 5,000원대 사서 6,000원 딱 찍으면 매도하고 이 정도만 하면서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차라리 뭐 전에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대기 타실 거면, 돈 많이 벌 거라면 페이코인 대기 그 현금 놔뒀다가 호재 뜰 때 바로 사시면 훨씬 좋습니다. 주식보다는. 네. 그리고 유니슨, 유니슨은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좀 샀어요. 1825. 그다음에 1805던가요? 시초가가 5. 이게 잠깐 올랐다가 좀 다시 빠졌거든요. 툭 치고 올라갔다가 1805 요 정도네요. 1805잖아요. 여기 요까지 내려왔는데 요까지 샀고요. 25 그다음에 5 샀는데 단기로 여기서 조금 살짝 걸리는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롤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 매집 그리고 요 구간 매도 이렇게 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설명할 때 DTC에서 여기 지금 계약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원래 한 200억대 정도 되는 건데 요걸 줄어서 이제 수정된 계약인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00억 정도 제가 여기다가는 안 보잖았는데 수주가 또 나왔어요. 그 국내인데 풍력 쪽이고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 장 종료될 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제가 아마 그걸로 아마 1900원까지 간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은 제가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수주가 300억짜리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여기 또 반등 나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좀 샀고요. 추매 한 거 2,000원에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2,000원 정도 매수할. 그다음에 매수를 월요일 날 좀 장이 좀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빠지면 더 살 예정이고요. 여기는 어차피 버티다 보면 또 친환경 쪽 인프라 어차피 테마로 갈 거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진짜 많이 몰라도 한 1,400 정도? 한 1,400 정도 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밀릴 걸 예상해서 그래도 현금 조금 뭐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사더라도 일단 이 정도면 그래도 단기로 바닥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서 2,000 매도, 여기 사서 2,000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자금 모아서 나중에 튈 때 어쨌든 엑시트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는 뭐 예산 이번에 좀 그 이제 준예상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요런 게 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결정되면 또 친환경 쪽 관련해서 또 움직임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증시가 좀 애매해서. 하지만 요 정도면 단기로 뭐 사도 괜찮을 정도 같긴 해요. 요 정도에서 살짝 올렸다 빼겠죠. 뺄 거면 요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뺄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각오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다음 주 4주 4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준촌 중공도 들어가거든요. 거기 영향 맞춰서 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추매한 거는 조금 수익 날 때 정리하는 것도 저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쓸데없이 좀 말이 길었네요. 그리고 대한전사, 여기는 그래도 좀 사도 되는 가격이죠. 요 정도 왔죠. 근데 요 정도 왔을 때 제가 제 평단은 사실 1700이라서 더 빠지면 사긴 살 건데 한 요 정도 밑으로 사도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후방건설 지금 계열사 간 빚 규모 요거 큰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자체는 좋을 수 있어도 조금 이제는 조금 안 좋게 좀 장기로 보기엔 살짝 애매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찰 조사부터 해서 좀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ETC에 설명했는데 살짝 애매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로는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 물량 들고 있는 건 냅둘 거고요. 빠지면 봐서 작업을 할 거고 반등 나올 때 또 적당히 오르면 좀 팔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부동산 쪽 이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호방건설이든 뭐든 인프라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주는 괜찮을 텐데 짓고는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근데 PF가 터져버리면 뭐 돈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규모가 해외에서 크게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주가에는 악영향일 수 있다 정도로는 계속 좀 불안한 눈으로 계속 보는 게좀 좋다고 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뭐 빠져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매각도 있고 뭐 SM 뭐 사우디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아바타 이제 거의 2주 남았거든요. 2주 후면 나와요. 이제 오픈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애널리스트 말 얘기 보니까 아직도 여기를 디즈니 쪽으로 테마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테마로는 갈수 있겠다. 그 정도고요. 크게 갈지는 모르겠고, 아바타 잘 터지면 이 정도까지 갈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매각 때까지는 뭐 그냥 냅둘 거라서 그냥 들고 갈 거고요. 올라가면 뭐 좋지만 그래도 매도는 안할 거라서 사실 의미는 없고, 좀 빠지면 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금 좀 여력이 있어서. 근데 이미 좀 올라 버렸죠. 네, 어쨌든 매도 단기 매도가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생각보다 게임 쪽이 괜찮아요. 여기는 별로 나온 게 없고 앞으로 나올 게임도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게임 쪽 상승 나오면서 유메이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좀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필요는 없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에서 좀 팔고 다시 한요 정도 왔을 때 다시 좀 살까, 절반을. 어차피 장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지금 봤을 때,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바닥 보면, 여기 박스권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높진 않지만 낮은 가격도 아니라서 절반 정리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서 좀 주식수를 늘린다던가 이런 방식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장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아마 내년부터 매집 조금씩 들어갈 것 같고요. 기대감 뉴스 뜨면 한 번에 탁 튀거든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때 이제 매집했던 거 한번 털고 그다음 다시 딱 빠질 때 다시 뭐 매집하는 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GS 리테일, 여기도 적당히 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뭐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다 팔고 다시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한데, 지금 편의점 쪽게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고, 그다음 여긴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리고 조지 있으면 배당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갈 생각입니다. 빠지면 이제는 좀 현금 여유 있어서 좀살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비중이 좀 적은 곳인데, 0%대 비중입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뭐 버터맥주 3주 연장, 여긴 뭐그 오프라인 쪽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키스트, 거래량이 심상치 않죠. 또뭐 시비든 또 유증이든 뭐 이상한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CB 또 전환이든, CB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뭐이 정도면 추매했던 거 그래도 좀 정리 일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IHQ가 그런 식으로 좀 장난쳤거든요. 쭉 올렸다가 거래량 이렇게 터트리고 좀 올렸다가, 물론 이제 IHQ만큼의 좀 그런 좀 이상한 회사는 아니긴 한데, 지금 SM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SM이 주식수를 좀 줄였잖아요, 최근에. 많이 줄이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또뭐운 좋으면 만원 정도까지는 갈것 같기도 하고. 지금 3거래일 단일가 예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갈것 같긴 한데, 미디어 쪽은 꽤 좋으나 굳이 뭐 이렇게 추매한 거 있으면 기다리기보다도 지금 정도 매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 좋으면 만원 부근까지 갈 확률 높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부터 흑자원 나올 거라고 하니까 뭐 아직 예정이지만, 그러니까 뭐 굳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랐을 때는 팔고 내려가면 사고. YG 플러스, 지금 요거 때까지는, 요 근처까지는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올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부근, 그리고 요 부분 요 정도까지 올 거기 때문에, 뭐 단기로는 조금 차트 보면 또 내려가기는 좋겠지만, 뭐 매수 꾸준히 하실 거면 그래도 4,200원대는 매우 좋고, 300원, 600원대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계속 반복입니다. 금요일 날 특징이 4,600원 근처까지 갔어요. 이게 태양 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요거 때문에 살짝 튄거 같아요. 살짝 튄것 같은데,
YG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빠진 것 같고, 증시가 조금 내려갈 분위기긴 하거든요, 살짝. 그렇기 때문에, 지금 4,600원 부근까지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한번더 빼서, 또 다시 한번 또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비중 커서 더 이상 매집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아마가 아니라 정리를 하시고, 다시 밑에서 잡는 게 아마 좋은 타이밍이었을 거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크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싶으면 손실이더라도 추매한 거는 좀 정리해서 하는 게좀 좋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단기로는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5천까지는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한 2, 3개월 내로.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매집 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일단 STX 항상 버킷 X 얘기만 하는데, STX 좀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 여유가 많으면 지금 가격에도 더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콘이 1,200원까지 찍고,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1,200원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300원, 1,200원 아래로는 안 줬는데 계속 그래도 대기는 타고 있습니다. 현금 대기 타고 있고. 혹시 빠지면 사고요, 안 빠지면 어쩔 수 없고. 일단 다음 주면 이제 주총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뭐 예상 시나리오를 이제 여러 개 따보자면, 플랜이 1은 적당히 올랐다가 뭐 조정 온듯말듯 하다가 주총 끝나고 조정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상장일 정해지면 다시 반등 어느 정도 주다가 크게 올라가는 패턴이 1번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월화수 정도에 어느 정도 올렸다가 그 당일날 완전 폭락을 만들었다가 뭐 다시 올린다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갈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 계산해 보시면 한 2, 300억 정도 수익이 드는데, 그 지분이 20%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고, 이게 700억짜리면 안 올라갈 리는 없고, 네, 그쵸. 일단 빠지면 사시고, 뭐, 떨어지면, 다시 좀 줍줍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계속 빠지는 것만 아니라면, 여기도 같이 상승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단기로 미국 증시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쪽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막 폭락장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만약에, 주총 나오고 이제 상장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또그 전략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총, 특별 주총인가요? 그 전에 월화수 정도는 좀더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많이 올라가도 1,400 이하 정도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좀 일부 정리를, 비중 크신 분들은 좀 정리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서 다시 이렇게 좀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중 적거나 그냥 계속 매집하실 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ETC 다른 거 보면은 국일 제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이 정도 올라가길래 매수 이제 매수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왜냐면 너무 올라갔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빠졌죠. 이 정도 빠졌으면 다시 이제 내려왔을 때 다시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00원 아래 내려오면 조금 사서 한번 흐름 좀볼것 같아요. 그리고 덱스터 최근에 꽤 괜찮고요. 거래량도 보면 꽤 유의미하고, 뭐 VR, XR 뭐 이런 거 지금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좋을 거라는 얘기도 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좀 차트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것 같긴 해. 5만 원까지 갈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나 이제 하루 이렇게 반짝했잖아요.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미국 승인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이런 것도 호가창 보고 살짝 튈것 같을 때 한번 노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보다는 IDT 있잖아요, 아시아나. 이쪽이 더 급등이 잘 나오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그쪽이 더 좋아요. 노랑 풍선도 나쁘진 않죠. 지금 요 정도면 그래도 좀 사서 튈때좀 정리하면 될것 같고, 4분기는 무조건 잘 나왔을 테니까, 일본 때문에. 그냥 작년 대비로 봤을 때 무조건 잘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여유 좀 많으면 좀 사고 싶긴 해요, 단기로. 그리고 화천은 좀 밀리는 중. 좀 아, 뭐 그래도 3,000원 위니까.
그리고 IHQ는 완전히 주식 장사 거의 뭐 망해가는 분위기긴 한데 여기서 단기 또 반등 나오기는 좋을 테니까 500원 아래에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아바타 영향으로 또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남은 쓸데없이 올 한번 올랐는데 또뭐 굳이 엮으려면 손흥민 선수가 저희 모델입니다. 레모나. 네. 쓸데없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원인 씨 여기 좀빠요 정도 오면 사서 대충 한 1,000원 부근 매도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간만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뭐 중국 이슈를 해가지고 좀 올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실적이 좋아질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수 테마라고 보고요. 최근에 매수했다면 뭐 정리하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자화전자 내년에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에머리치 여기 조금 더 사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량 한번 이렇게 위로 툭튈 때까지는 좀 대기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오이지도 이제 조만간 제가 좀살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차트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갈때좀더 가니까 지금 거래량 보면 4만 원대까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매수 그 아래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여유 좀 생기면 좀살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별로 안 빠지는 편이고 대우조선해양 또 18,000원 왔잖아요. 좀 많이 올랐다 빠졌는데 여기도 좀 빠지면 사서 다시 뭐 19,000원 이상 되면 파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도 단기로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고 하이브가 최근에 좀 구독 서비스 요거 때문에 다시 15만 원 왔는데 이때 사신 분들은 그래도 단기로도 매도하기 좋은 가격이에요. 15만 원 좀잘 걸리고 18만 원도 잘 걸리고 그래요. 21만 원, 21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뭐 배당 때문에 그래도 연말에 좀더 가지 않을까요? 배당 연말에 조금 더잘 주니까 일단 62,000원 정도까지는 갈것 같으니까 뭐그 정도 봐서 배당 먹고 나오든 아니면 뭐그 전에 좀 오를 때 팔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배당 그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다시 3,000원 정도까지 찍었었네요. 네, 여기도 한 3,000원 기준 잡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스크오프 지금 대부업 쪽이잖아요. 대부업 쪽이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연말 지나서 지금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PF 터지면 결국은 뭐 빌려주는 게 많긴 하겠지만 회수율이 잘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돼서 배당 노리고 한 번은 노려보되 그렇게 길게 보는 건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로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